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포착하며 진실의 눈이 되어주는 CCTV. 한 장면의 CCTV에 CCTV 영상을 경찰 CCTV를 이용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이면 없는 데가 없지만 단 한 곳 CCTV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거의 면접으로 의사들하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게 진실 덩어리잖아. 이게 극도로 긴장감이 요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실수나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들이 환자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 배제는 안 된다고.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불법행위나 아니면 범죄행위가 벌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입니다. 비도덕적인 사회적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CCTV 설치를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곳. 네, 바로 이곳 수술실입니다.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행위죠. 이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왜 많은 이들이 수술실에 CCTV를 요구하는지 짐작되실 텐데요. 네, 지난 2월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의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병원 관계자가 몰래 촬영한 건데요. 수술에 집중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대체 누굴까요? 능숙한 솜씨로 수술을 집도하는 이 남성.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 뒤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원래 수술을 맡은 담당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가 수술방에 머문 시간은 단 3분. 의사가 나가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봉합을 시작합니다. 역시 이 병원의 행정 직원입니다. 또 다른 수술실. 익숙한 듯 수술을 시작하는 이 사람도 의사가 아닙니다. 업무과장 홍모 씨입니다. 저분들은 아예 수술실에서 상주하고 계세요. 행정실에 있다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출근하면 수술실에 앉아있는 거죠. 대협력 팀장이든 업무과장이든 이 다 관계없이 다 수술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방 열리면 그대로 다는 거죠. 저희가 부를 때는 뭐 과장님, 실장님 이렇게 불렀는데 정확히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잘 모르고요. 그냥 그 호칭만 그렇게 부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영상들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인천 21세기 병원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척추 전문병원입니다. 우리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영상에는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담당하는 5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모두 등장합니다. 행정직원이 피부를 절개하면 의사가 들어와 필요한 처치를 하고 다시 행정직원이 봉합과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모든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은 진짜 의사뿐.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유령 의사들은 수신호를 사용하며 수술 내내 침묵을 이어갑니다. 의사 선생님을 부를까요? 물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담당 의사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환자가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환자분들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수술하는 자세 자체가 엎드려서 하는 거고 뭐 전신 마취하는 경우는 당연히 모를 거고 부분 마취에도 가림막으로 커튼처럼 쳐서 그 분들이 보이지 않게 돼 있으니까. 영상이 공개되자 추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자신도 대리 수술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럽다는 김만순 씨. 이분이 제 수술하신 분이고요. 수술방이 한 다섯 개? 네, 내가 누워서 이제 하반신 마취 시키면서 두벙두벙 살피니까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이렇게 줄러리 있는데 막 뭐 의사분 세 분은 내가 알잖아요. 근데 뭐 의사 아닌 사람들이 막 가운 입고 이 방에서도 나오고 저 방으로 들어가고 저 방에서도 나오고 이 방으로 들어가고. 김 씨는 5년 전 이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될 때까지 담당 의사인 정모 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너무너무 아파갖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막 거두면서 사람 죽일 일이냐고 소리를 냈다 질렀더니 큰일 났다 마취가 깼나 중간에 깼다 빨리 마취실에 연락해라. 돌아봤을 때도 담당 의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죠. 키가 얼마나 큰 사람이 있었고 분명히 선생님 얼굴은 못 봤어요. 수술실에서 나올 때까지 병실에 저녁 때 오후에 혜진 돌면서 본 거 빼니 없어요. 그날 김만 씨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수술하신 거 맞죠? 그럼 내가 해야지 누가 했냐고. 수술은 잘 됐다는데 몸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근데 만지면 아파하세요. 이게 제일 여기가 좀 심해요. 이게 어디 닿으면 이제 쫙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지. 잘 돼서 그렇다고. 그 뼈 타나오는 거 뭐 나보고 뭐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안 생겨서 뼈가 튀어나온 거라고 이제 환자한테만 다 잘못했다 그러셨는데 뭐 수영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죠. 5년, 5-6년 동안 뭐를 못해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지. 뭘 하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봤다는 게 사실 증거가 되지는 않잖아요. 수술실에서 그분들이 내가 수술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인 거고. 2년 전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한 김장래 씨. 광고에 적힌 의사들의 학력을 믿고 충남 태안에서 인천까지 찾아가 받은 수술입니다. 이쪽 여기 속이 돼. 속이 가요. 예. 얘가 막 끊어질 듯이 아파요, 얘가. 척추 수술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한 디스크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이제 술 시작해갖고 12시 반 정도에 정 원장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하얀 물체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수술이 잘 끝났다. 에? 이제 봉합만 하면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봉합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수술이 잘못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수술 잘 됐다고. 그럼 왜 봉합을 잘 못하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향년 두치도 못한 남자가 저한테 아니 가만히 좀 계시라고요.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좀 있다 보니까 발작 소리 들리면서 뒤에서 누가 오시면서 뭐 수술이 잘못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정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뭐 수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파도 참을 테니 그냥 수술해달라고 했지만 원장은 전신 마취를 지시했습니다. 김 씨가 깨어난 건 오후 3시가 넘은 시간. 그런데 그때부터 수술 전에는 없었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죽겠다고 막 이제 사정을 하니까 정 원장님 오셔갖고 MRI 한번 찍어보자는 거예요. MRI를. 그 MRI를 딱 찍더니 저하고 집사람 딱 보여주면서 이게 혈흔이라고. 이 혈흔이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하반신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난 지 3시간여 만에 다시 전신 마취를 하고 재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이어진 3번의 수술. 수술 후 지팡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신경이 손상되면서 배변 기능에도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루에 대변을 15번, 20번 그냥 내 의지 없이 그냥 쏟는 거예요, 밑으로. 또 여기서 다이어트를 갔다 똥 쌌다니까요. 예, 기저귀 안 차고 갔다가. 그래, 얼른 가서 화장실 가서 몰래 이러고 이렇게 허리 아픈데 이렇게 빨았다니까요, 제가. 예. 만나도 진짜 처음 듣는, 진짜 창피해갖고, 아니, 똥 쌌다고 해버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기저귀도 저 거울 뒤에다 감춰놨어요, 저.
애를 볼까 봐. 큰 병원에서도 회복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옛날 팔뚝이 다리만 하시오. 여기 130kg 들고 아래 한 짝에 20kg씩 들었으니까.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보다 건강했던 김장래 씨. 아까 그 수영할 때 내 얘를 던진 거예요. 얘를 우리 박동이. 응? 아빠 닮아서 몸이 튼튼해 보이네. 근데 얘들한테 무대지는 게 가장 최초. 아빠 우리는 언제 놀러 가? 아빠 우리 캠핑 안 가?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진 남편 대신 아내 혼자 다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더욱 분통이 터지는 건 병원의 태도였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고 합의를 권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는 자신도 분명히 대리 수술의 피해자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 뭐 잘못된 거 물어보고 그럼 그게 잘못된 거 물어보고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모르겠고 뭘 좀 자꾸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어쩌고 계시는데 이게 그...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뭐를 하는 대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저희 아빠도 드리 수술 하신 거예요? 네, 계속. 그러면은 드리 수술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모르지. 그걸 뭐 지금 조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법적으로 제기를 하시라고. 먼저 MBC 피디수첩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네. 저분이 소송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김장래 씨도 대리수술 의심하고 계신데 대리수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리수술 아니었죠. 제 대리수술이에요. 그럼 영상에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지금 조사 중이니까 네. 저희도 오늘 이제 그 경찰에 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 저도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세요. 절개하고 봉합하는 순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절개하고 봉합하는 순간에 있어요. 조사 중이니까 조사 중이니까 결과 기다리세요. 네? 정모 원장은 김 씨의 수술이 대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봉합을 누가 했냐니까 과장하고 다른 사람이 했대요. 다른 의사 선생님. 예. 어이가 없어서. 의사가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이 양반한테 술 안 맡겼거든요. 아, 그, 저분이 봉합했다고? 예, 수술 안에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안에 있었고. 의료사고가 의심돼도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는 병원 앞에 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 전문 병원의 대리 수술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장래 씨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지만 소송으로 가도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 없이 대리 수술을 밝히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대리 수술은 빼자고 했어요. 차라리 척추 수술하다가 마비 온 걸로 논점을 특정을 하자고 설득을 해서 갔는데 나중에 저도 미안한 거예요. 이런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그분도 그 무면허 의료행위로 장애를 입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 입증은 그 집도하는 의사가 양심 선언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리수술한 사람들도 대리수술 그 자체를 면책시켜준 모르는데 더 큰 처벌을 받으니까 그냥 그 참여 안 했다 얘기하는 게 답안사예요. 수술실 동영상이 공개되고 일주일 뒤 경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리수술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됐을까요? 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모든 수술은 의사가 직접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고 CCTV 영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쪽 5층에 대해서는 CCTV가 촬영을 했는데 필요한테 돌려 좀 보려고 돌려달라고 했는데 한참 돌리시더니 작동하시는 분이 자꾸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하시더니 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루치도 없더라고요 CCTV가. 인천 21세기 병원은 의료인력이 부족했던 2019년 말부터 부득이하게 몇 건의 대리수술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에는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그 전부터 계속 근무하셨었어요. 근무하셨고 똑같은 업무 그렇게 계속 했었고 그 전에도 다 병원에 있을 때도 다 그러다가 이제 현장이나 전장이 인천에 오픈하면서 인천을 따라간 거죠. 이들이 함께 일해온 시간만큼 대리수술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주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라 했습니다. 아니 지인이 수술을 들어가도 어느 정도냐면 저분들한테 부탁을 해요. 대리수술을 해주는 저 어시스트 해주는 분들한테 누구 내 지인이니까 좀 잘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대리수술을 하는 이유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최고로 많이 잡혔을 때 뭐 4개, 5개씩 뭐 3시간 안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차는 있어야 되니까 뭐 5분, 10분 정도 이제 간격을 두면서 수술을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제 차례대로 이제 마치는 대로 들어가서 이제 디스크를 뽑고 뭐 다른 옆방으로 가서 또 뽑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과 마무리를 대리수술 해줬던 분들이 해주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케이스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바로 수입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수입을 늘리고자 한 거죠. 이들의 말대로라면 병원에서 행해진 수술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 수술이 몇 회나 이루어졌는지 특정 기간 안에 그걸 보면 아, 이 병원은 과도하게 수술을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사실상 수치로서는 의심이 가지만 네. 그게 결정적인 뭐 현장을 눈으로 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입증하기가 수사마다 이제 이런 술기들이 달라서 네. 만약에 뭐 나는 정말 스킬이 뛰어나서 나는 뭐 어떤 환자를 5분, 10분이면 수술 다 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네. 예. 그런 걸 갖다가 대리 수술을 하거나 대리 수술을 시키는 건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형사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네.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름 바꿔서 다른 또 오픈하시겠죠. 뭐 혼내는 거 뭐 혼낸다고 이 사람들 혼나겠어요. 벌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한 500억 정도 하면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5천만 원은 한 달 월급도 안 돼.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처럼 인천 21세기 병원 수술실에도 CCTV가 달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수술실에 누가 드나드는지 그리고 수술은 누가 하는지가 CCTV 영상으로 기록돼 남으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대리 수술을 하는 그런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실 CCTV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수술실에서 벌어진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이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작성하는 이런 수술 기록지입니다. 네, 이건 지난해 3월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의 수술 기록지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1시간 15분가량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산소 공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15분 후에 코를 골며 수면 중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또 30분 뒤에는 호흡과 맥박도 안정됐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수술 기록지만 보면 수술이 무사히 끝난 것 같지만 이 여성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수술 기록지에 의사가 기록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내를 잃고 남편은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귀가하지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본 모습이 이미 의식이 없고 뭐 눈은 반쯤 다 돌아가 있고 몸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경기 일으키고 있고 뇌 손상이 이미 뭐 70, 처음에 갔을 때부터 70% 이상 80%쯤 됐다고 했고 회사에 간다며 집을 나선 아내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지방 흡입 수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도인은 수술 중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생겼고 응급처치 후 큰 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다. 만약에 이게 원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원장님이 내 와이프 살려준 거다. 어쨌든 응급처치해가지고 돌려놓고 살렸으니까 일로 살려놓고 일로 온 거니까. 근데 나는 내 와이프를 아침에 보고 못 봤으니까 내 와이프가 어떻게 지금 그 과정에 있었는지 보고 싶다. 어렵게 받아낸 수술실 CCTV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 뒤 의사는 수술실을 비웁니다. 잠시 뒤 환자에게 갑자기 호흡곤란이 옵니다.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자 간호사가 다급히 산소통을 연결합니다. 10분 뒤에야 돌아온 의사, 급히 흉부 압박을 시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번갈아가며 흉부 압박을 실시한 지 10여 분 후 환자의 상태가 괜찮아졌는지 소독약을 바르며 다시 수술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또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 같은 상황은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의료진들은 5시간이 지나서야 119를 불렀습니다.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전신에 그 베타딘 소독약을 전부 바르는 도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프로포폴 쇼크로 일어난 환자를 대학병원 전원시키지 않은 채 또 수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병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수술 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포폴 중단했다. 동공 반사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실제로 보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위급 상황이었지만 수술 기록지에는 환자가 코를 골며 잔다고 적혀 있습니다. 수술 기록부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다 정상이에요, 그냥 거의. CCTV를 보면은 응급 심폐소생술하죠. 또 수술하겠다고 재도포하고 있죠. 응급 심폐소생술 또 하고 있죠. 이것만 보면은 거의 그 이건 진짜 중대한 과실행위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아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지난해 여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딱 5개월 버티다가 갔어요. 오래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주치의사님들이. 저는 내가 어디서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응. 그래서 제가 잘 살아있어요. 병원은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가족들은 CCTV를 증거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아내의 죽음을 밝힐 유일한 단서가 됐습니다. 그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원장 말만 다 믿고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제 와이프는 그냥 억울하게 저렇게 갔어야죠.